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어제 정식적으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6월 17일. 오늘은 6월 18일이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말도 마십시오. 세븐일레븐 편의점 알바 15년이 아주 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아닌 다른 편의점입니다. 진짜 어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진짜. 더군다나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하는 총 12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말도 마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물건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새벽 5시쯤에. 일반 상업 물건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물건이 충분히 널널하게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시켰더라고요. 특히 술, 소주, 박스로 서너 박스. 와, 아니 제가 강남에 신사 쪽에 일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데 그래도 저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제가 이래봐도 강남에서 번화가 쪽에서 물건 정리하는데 진짜 이골이 난 사람인데 이거는 그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죠. 네? 거의 한 3, 40분 만에 후다닥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센터장 아내님과 동시에 물건 정리 후다닥 다 하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했어요. 담배 재고 조사도 하고, 네? 청소도 미리 다 싹 다 해버리고 물건도 다 정리하고.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나라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딱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드 아니면 현금 같은 거. 아니 뭐 쓰잡데기 없는 계산법이 자꾸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구난방이니까 순간 머릿속이 박통이 됐어요. 돌덩어리가 됐어요. 돌덩어리. 예? 졸라 짜증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식은땀 벌벌벌벌 흘리면서 와 말도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일하는 이 편의점은 인근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라서 와 얼굴 팔리는데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게 낫지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삭발을 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롯데 1등 당첨되면 삭발하고 멋진 정장 입고 번갈이 모자 쓰고 맛좀 술 한잔 갖고 아버지 찾아뵈러 낙곤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후줄근한 머릿결에 아주 그냥 편하지 알바하는 데서 안전 이미지가 바뀔까봐 그냥 진짜 큰맘 먹고 진짜 직근저 가까운 곳에 저 진짜 돈 통장에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삭발하고 갔는데 삭발했더니만 오히려 땀이 안 날 줄 알았더니 땀이 더 났어요. 와 말도 마십시오. 진짜 모자랑 얼굴이랑 상기돼가지고 얼굴이 벌게 져가지고 어제 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12시간을 일하는데 아침 7시, 8시 되니까 그렇게 라면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와 그 냄새 때문에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여기 또 와이파이도 없어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아 진짜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장 안에는 옛날 노래만 똑같은 노래만 계속 나오고 뭐 없더라고요. 더 웃긴 건 현타 온 적이 또 언제였냐면요. 밤 10시에서 밤 11시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계속 몰려왔고요. 그 이후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타는 아침 7시쯤에 왔어요. 7시, 8시, 9시, 10시 총 3시간을 죽치고 있는데 와 진짜 시간 안 가더라고요. 와이파이라도 잡히면은 유튜브라도 볼 텐데 그것도 안 돼.
진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하얗게 불태웠어. 아무튼, 일주일 중에 하루만 일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편의점에서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여러분. 목이 너무 말라서. 아. 원래 한 시간 일찍 끝났는데요. 예. 네. 근처에 살고 있는 동생네 집에 가가지고, 어젯밤에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있었던 썰 풀고요. 그리고 시원한 냉커피 한 잔 얻어먹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집에 가면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루 일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근데 너무 이게 좀 그래버리니까 편의점 세븐일레븐 15년 일했던 게 아 진짜 이렇게 다시 무트로 다시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합니다. 예. 오늘은 윤호의 어제 6월 17일 새롭게 다시 또 일하게 된 편의점 야간 알바 하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저 어제 편의점 일하면서 계속 그 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 로또 1등 빨리 당첨돼서 진짜 탈출하고 싶다. 아, 진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또 빌었다니까요. 혼잣말도 계속 하고. 진짜 하나님이건 아버지건 또 할머니건 아무튼 조상님들한테도 엄청 빌었어요. 진짜 아 편의점 일 진짜 하기 싫습니다. 진짜 하루 일한 거지만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10시간도 아니고 12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거 그거 진짜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비록 하루 일했지만, 아, 이거 너무 세요. 일단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뭐, 어떻게든 먹고 자거나, 그러면 되는데, 심지어 12시간을 일하는데도 식대도 없어요, 식대비도. 예전에 편의점 알바 10시간 일할 때 식대비라도 있었는데. 깜마도 돈 주고 사 먹으라 이거죠.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아무튼 윤호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참 슬프게 내리네요. 보슬보슬. 아 윤호였습니다. 윤호의 도전 편의점 알바 15년 유종의 미를 걷고 싶었는데 언제나 그제나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또 편의점 알바 12시간을 하고 아주 처참하게 하얗게 발려서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윤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